전성협 안희정 측증인들, 이미지 왜곡 피해자 죽이기.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폭로한 김지은 씨 측인 전국성 폭력상담소 협의회가 안 전 지사의 측근들이 재판에서 김 씨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. 전성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개 증언에 나선 안 전 지사 측 7명은 모두 김 씨를 거짓말하는 사람, 안희정을 좋아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했다. 이어 안 전 지사를 좋아한 것 같았다는 짜고 친 듯한 추측 증언은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의 증거로 내세운 것이냐고 반문했다. 안 전 지사 부인인 민정원 씨가 이날 법정에서 증언한 상하원 사건도 반박했다. 전성엽은 민 씨는 상하원 사건 이후에도 김 씨에게 홍삼을 보내고 민 씨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김 씨에게 선물로 받았던 마카롱을 주기도 했다며 김 씨와 스스럼 없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으며 김 씨는 상하원 사건이 있고 한참 후인 2017년 12월 20일까지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. 전성엽은 민 씨가 평소에도 김 씨를 의심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나고 되물었다. 민 씨는 이날 지난해 8월 충남 보령시 상하원 리조트로 부부 동반 모임을 갔는데 부부가 머무르는 침실에 김 씨가 새벽 4시쯤 들어왔다. 당시 너무 당황해 실눈을 뜨고 지켜봤고 안 전 지사가 왜 그래라고 하자 김 씨가 하고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상하원 사건을 설명했다. 민 씨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. 전성엽은 민 씨의 증언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상하원에서 함께 숙박하던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수행비서로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상 올라가는 곳에 대기한 것이라고 밝혔다. 안 전 지사의 스캔들이나 불필요한 소문을 막는 것은 수행비서의 중요한 업무이며 김 씨는 당시 특정 여성 인사와의 모임이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한다. 전성엽은 김 씨가 귀여운 척을 했다, 홍조를 띄었다, 남자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이 했던 발언은 김 씨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했다. 증언을 미리 예고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해 피해자 죽이기 연출을 했다는 것이다.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. 김 씨는 지난 6일 법정에 나와 16시간에 걸쳐 증언을 했다. 이날 재판은 김 씨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.